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나흘간의 설 연휴를 맞아 한적하던 시골 마을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로 모처럼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부치는 소리와 웃음소리 가득한 설 연휴 첫날 표정, 박성호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불판 위의 전이 노릇노릇 익어가자 배고픈 막내의 손과 입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할머니는 조용한 시골집에 찾아온 기분 좋은 북적임이 반갑고, 불 있으면 쓸쓸하고 새끼들만 북적북적한 게 재미있고 밥상머리 먹는 것도 재미있고. 할아버지는 내려온 가족들이 반가운 만큼 얼굴 못 보는 큰 손주가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재미지 이제 다 모이면. 근데 손자 하나가 지금 군인 16일 날인가 온다 했는데 몰라. 4시간 넘게 달려온 고향집은 반가운 그 모습 그대로지만 타지로 떠났던 청년은 어느새 흘러가는 한 해가 아쉬운 중년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설레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걱정스럽죠. 고즈넉한 광주 지실마을의 시골집도 일찍 온 식구들끼리 음식장만이 한창입니다. 손큰 집안 가풍 따라 올해도 변함없이 음식도 마음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힘들 법도 하지만 아직 도착 못한 가족들이 좋아할 생각에 손놀림은 가볍습니다. 가족들 모여갖고 이렇게 다산하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음식 장만하는 것도 재밌고. 올해는 남자들도 서툰 솜씨로 밤을 깎으면서 부엌 일손을 거들어 봅니다. 해본 적은 부모님 때부터 해본 적이 없어.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해야 되는데. 네. 고향을 찾은 사람도 즐겁고 맞이하는 사람도 풍성한 설 연휴 첫날. 쓸쓸하던 고향 마을은 모처럼 훈훈한 생기가 감돕니다. KBC 박성호입니다.